네,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낙에 볼게 많아가지고 2차전지 얘기가 약간은 좀 주춤하기는 한데 어떤 쪽 이야기 다뤄주실지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선물 366페이지, 자, CPI, FOMC. 2차전지가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 조정인데, 이때 이제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루두루 뭐 경제 지표와 FOMC 그 내용까지 같이 좀 다뤄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시장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자, 오늘 그 CPI하고 FOMC의 그 전략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할 텐데, 이 CPI가 이번에 예상치가 이제 3%에서 3.4% 예상을 했는데, 이제 발표한 게 3.3%입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이게 이제 만약에 3%까지 내려왔으면 지금 인플레이션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이제 호의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약간 이제 금리나 스탠스가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그 3.4%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3.3%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 달에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3%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인데, 이번에도 이제 연준에서 이제 그 만장일치죠. 예, 전도표 만장일치로, 동결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유로 ECB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나 스탠스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다음 FOMC에서는 금리 인하로 이제 어떤 수순을 좀 밟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연준에서 지금 QT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정크본드까지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 성장률이 많이 올라오는 게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 선물이 제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366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인데, 오늘 이제 커드블 위칭 데이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그 누적 동량들을 보게 되면 지금 3조가 넘어가고요. 자, 기관은 이제 금융 투자 쪽인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좀, 좀 영악한 매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기에 이제 롤업을 할 것이냐, 이제 청산에 가담을 할 것이냐. 지금 거의, 한 10포인트, 10p 이상의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자주체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하방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자, 예, 지수도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2,767포인트 선이고 지난 3월 26일에 고점을 넘어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열 자체가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봐도 이제 정배열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보다도 약간 투심이 또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바닥에서 이제 800 전저점 내려올 때는 매수 타이밍이고, 이 900포인트에서 910포인트, 20포인트 전고점 넘어가는 건 결국은, 2차전지 어떤 섹터들이 올라가야지 이제 투심이 굉장히 강하게 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뭐 성장, 모멘텀 플레이도 성장 섹터들도 올라왔지만, 2차전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NT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보시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오늘 8만원권에서 약간 좀 거래 없이 이제 좀 약간 눌림, 눌림인데 뭐 가격 조정 없이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는 관점 한번 이렇게 눌릴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에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 어떤 플레이도 좀 가능한 시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SKC가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리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이게 급등 이후에 이제 눌림 조정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신용과정 진행이 된 이후에 또 올라가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지금 바닥권에서 어제 투자 경고 지정 주의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투자 경고를 피해가면서 지금 다시 지금 눌림 주고 있습니다. 눌림이란 얘기는 항상 눌림이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1차 상승이 진행이 된 이후에 다시 눌림 주고 이제 거래 터지면서 또갈수 있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등주가 제가 지금 PNT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채 쪽에서는 에코프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SKC, 그리고 예, 뭐 대주전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이동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8만 2천 원 선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인데, 거래 없이 상당히 지금 바닥을 잘 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1월부터 해서 25만 원, 27만 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상당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시점에서 만약에 오늘 뭐 내일 눌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저래 또 이제 그동안에 약간 좀 2차전지를 매수 못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단에서는 조금 이제 더디게 간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 SDI 하고요. LG 에너솔루션하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실적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고 공격적인 상승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이제 장비주들 그리고 소재주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잘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2차 상승 랠리가 또 다시 진행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뭐 하이닉스 지금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추세가 뭐 깨지지 않는 모습들 뭐 이렇게 이제 바벨 전략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반도체와 2차 전지 바벨 전략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